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되면 높아지면 제일 모직의 가치가 높아지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 물산의 친구들을 사고 다발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이 되면 조금 이재용 부회장이 박재현이한테 조금 유리해지고 이런 쪽은 했습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좀 중간에 이걸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3,30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재평가를 하면서 이걸 5조 원으로 올렸고 시속 60km 올리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렸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다시 말해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그룹을 승계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시속 60km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분식회계다 이렇게 추정적으로 이건 금융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지 금감위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금융위가 추정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이 어떻게 예를 들어 우유가 된다든가 밸류에이션 공기업을 펴고 있는 그 부분인데 우유가 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쪽으로는 그런 우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여가 네. 도입할 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고요. 실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한 당시에 직구나 일부를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일등 시장이 부여 수송을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네. 1심에서 이제 이게 조건은 일등 시장이 대기업은 부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겼다. 삼성도 이겼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유사한 많이 벌어지게 되고 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합병이 무효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결정이 되겠죠. 합병이 무효가 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 작업도 이것도 무효되는 건가요? 예, 그 무효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마 여론의 이제 비판이라는 게 아주 엄청난 비판을 아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특혜가 무효가 될 경우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혹시 지금 이렇게 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1심과 2심에서 그래서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크게 엇갈리는 그 근저 배경에는 그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으로 어떤 그런 요청하는 부분이 없었다 있었다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포괄적으로 승계 작업에서 어떤 인위적인 그런 작업이 있었다라고 인정한다면 대부분 재판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포괄적 식민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해서 그 시간을 최대한 끌리지 않을까 했습니다. 약 5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윤주로입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아침부터 난리야 임마. 번개야 왜 그래? 응? 하운드 야야야 어디가 일로와 이 새끼야